600불 장착하면 돼. 와.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네, 여보세요? 대리직으로 안 밟으세요. 이게 누가 믿냐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 타보세요, 그냥. 주행해보죠. 자, 오늘 차량은 소렌토 03년입니다. 장착 전에 매연 나오는 부분하고 장착 후에 매연 나오는 거 체크해서 다 보여드렸고요. 매연 안 나오죠? 보셨죠, 사장님? 예, 네네. 예, 1차선, 나가셔서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요 차량 매연 때문에 좀 답답한 것도 있고, DPF를 장착했더니 차량이 출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셔가지고, 저희 매장에 늦게 좀 방문을 하셨고요. 탄 N타입 그 스로틀이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두 개, 그리고 탄 중통, 탄 배기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금액에 맞춰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금액에 맞춰서 세팅을 했고요.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이제 엑셀 뜨세요. 저 빨간 불이니까. 이렇게 엑셀을 뛰면 원래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뒤에서 쫙 잡아당기면서 바로 쓰는데 지금 계속 밀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탄력 주행이 이겁니다.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면 되고요. 올라가서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올게요. 예. 1차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진동 소음도 좋아져요. 정차 시 한번 느껴보세요. 워낙 오래된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몇 년 더 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차량 교체하게 되면 이전 장착 다 하시면 되니까 이제 지그시 같이 받쳐서 밟아보세요. 저 앞에가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이 속도거리 유지하면서 지그시 밟아보세요. 절대 가솔린 차량하고 안 떨어지게 갈 수 있습니다.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요. 네, 좀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아마 지금 세팅값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더 달았으면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그래도 조합 장착해서 금액을 좀 쓰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세팅값이 좀 떨어지다 보면 그 느껴지는 효과도 같이 비례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좋아집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시면서 운전하고 계신 거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대답을. 예.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아, 엑셀 뜨셨죠? 예.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브레이크 잡고요. 탄력증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유턴하시면 차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조금 밟아줘 보세요. 그러면은 차가 좀 더 출력 있게 힘 있게 나가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예. 예. 여기서 유턴. 신호 걸리면 유턴하시면 돼요. 원래는 저희 코스는 더 가보는데 사장님 좀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사실 사장님 뭐 지금 출력하고 매연 나오는 건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는데 밟아보니까 나오는 거 오늘에서야 아셨죠? 예. 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저희가 연식을 상담할 때 물어보는 이유가, 연식을 물어보면 매연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오셔. 그래서 밟아보잖아요. 다 놀래셔. 나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다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새카맣게 나오는 그분은 달리면서 자기가 밟아도 보이니까 야 이거 차를 못 가지고 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PF를 달았기 때문에 매연은 네. 그래도 거의 안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아니 네. 막상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무 소용없네요 그냥. 좀 덜 하긴 하죠. 근데 DPF를 달게 되면 중간에 포집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집해서 좀 고속으로 밟을 때를 태워줘야 되는데, 시내주행만 많이 하게 되면 그 DPF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DPF가 사망하게 되면 비용은 또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DPF 장착한 차량들은 일부러라도 고속주행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포집되어 있는 거 태워줘야 됩니다. 요거는 DPF를 이제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장착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뭘 그냥 사장님처럼 달았으니까 괜찮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실상은 유턴하시면 되고요.
하면서 그냥 쭉 한번 밟아보세요. 쭉 엑셀 뜨지 마시고 쭉쭉 계속. 원래 이 정도 엔진 소리가 나게 되면 뒤에서 매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밟았는데 속도 계기가 망가진 건 아니고 그 계기 저게 저렇게 된 거죠? 계기 네. 등이야 저렇게 된 거죠? 좀 더 빨리 바뀌는 거 네. 아니에요? 기아 변속이 빨리 바뀌어요. 네. RPM이 지금 제대로 안 보이겠지만 지금 RPM도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기 때문에 연비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아까 제가 잠깐 밟았는데 80km 금방 올라가고요. 차도 잘 나가고. 기준 같은 경우는 이게 네. 3단에서 4단 쪽으로 네. 가는 게 네. 많이 좀 덜이고 거기서 좀 많이 좀 변경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출력이 짧아서 그렇지. 사장님도 매연이 나올 거 생각해서 조금 덜 밟게 되는 것도 있고요. 운전습관이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제가 지금 지그시 계속 밟으라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계속 네. 네. 계속 직진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에서 매장 들어가서 이제 결제 도와드릴 거예요. 틀리죠? 차가 네. 가벼워져서 잘 가볍게 나가죠? 그죠? 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진짜 느끼시는 거잖아. 예. 예. 다음번에는 그 저 뭐야 라파 플러스 원을 좀 더 타셔야 돼요. 예, 그러면 돼요. 뭐 요게 만족스러우면 이렇게 타셔도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 엔터이 말고 R이나 D는 차 구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차량 상태에 따라 흡기관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 밑에 들어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이제 1차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차 잘 나가요, 지금. 그죠? 네. 잘 나가. 엑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밑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네, 여기입니다. 사장님은 그 탄 엔타이 흡기에 들어간 거 이걸로도 이 차에는 충분하고요. 추후에 이제 차량 교체하시게 되면 D타입이나 R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희가 굳이 막 아 무조건 넣으세요 또 이러지도 않고요.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이 연식도 받고 사장님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엔타이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쭉 가셔서 저희 보가 옆에 우측 길로 직진으로 한 300m 내려가면 저희 매장이거든요. 많이 좋아졌죠? 예.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 직진입니다. 예. 네. 여기서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하여튼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바로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 이제 지금 편집을 해서 다른 편집은 안 하고요. 그냥 사장님 느낌 그대로 저희는 다 올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